하긴 뭐 아래 형들 뭐 우리 뭐 볼 거 안 볼 거 다 봤지 뭐. 세 명이 나오죠. 세 명이 나오죠. 아니, 약간 스코어가 될 수도 있는데. 세 명이 나오죠. 세 명이 나오죠. 그, 니가 본 게 맞는 거 아닐까? 아, 그니까, 뭐, 이들이 들은 분들. 알, 다 알지. 퀘스트 다 알지. 멋있더라, 이분. 반가운. 나를 이제. 나의 이제 100% 에너지를 쏟아붓는 기가 막히던데. 그냥, 아 이게 형 노래들이 라이브로 들으니까 더 좋더라고요. 아니 이거 라이브 편곡이 너무 좋아. 아 좋던데. 우리 그 부산 그 라이브 편곡했던 팀이 또 해줬는데.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이제 콘서트 하는 사람들한테 엄청 추천하고 있어. 그쪽 편곡 너무 잘한다고. 오늘 그 기타 줄 끊어준 거는 그거 저 와서 일부러 연출한 거죠? 아니야. 심지어 나는 3번 줄을 치고 있었는데 4번이 끊어졌어. 아 그래요? 아 나 매니에 거가 끊어진 걸로 봤었는데. 아니, 4번인가 3번인가 아무튼 뭐 하나 끊어졌어. 아니 저 와가지고 일부러 끊어준 줄 알았죠? 아니 나 터지길래. 아니 원래 그 기타 줄이 잘 안 터져. 특히 얇은 줄들은 잘 터지는데 중간 줄 잘 안 터진다. 근데 갑자기 터지길래 어? 이거 어떡하지? 아 그래가지고 그냥 연주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. 아 형 당황한 게 너무 웃긴. 아니 조율을 하다가 터지는 거 나 또 진짜 처음 봤어. 나는 그래서 어? 근데 스페어 기타가 아, 분명히 내가 지금 기타 두 대를 들고 있는 거거든. 너가 이렇게 그 기타에 슈가 이렇게 그래픽돼 있는 게 지민이가 한 거거든요. 아, 또 그거랑 아예 그 멤버 사인이랑 멘트가 없는 기타가 하나 더 있어. 그건 아까 그 친구 그거 아니에요? 아니 그 기타는 호텔에 있고 원래 기타를 두 대를 두고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터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기타 이제 우리 내 밴드 기타가 원래 기타분이 쳐야 되는 기타인데 내가 받았고 그거 보면서 저러면 하나 더 그려놔야 되나? 막 이러면서 일렉 원래 그래서 오늘 일렉이었어. 그 어쿠스틱 쳐야 되는데 우리 의전팀 형님이랑 보면서 형 이렇게 조율하잖아요 처음에. 아 또 한다 이거 또 땡땡땡 이거 좀 한다 하다가 갑자기 딱 터지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아르페지오를 해야 되는데 땡땡땡땡 에이 또 저거 한다 또 저거 그 아르페지오가 딱 중간에 네 개만 쓰거든. 근데 그게 이제 3번인가 4번인가 터지니까 이제 댓글 한번 볼까? 아 아미 여러분들 너무 재밌게 잘 노시더라고요. 진짜 약간 또 이제 이런 공연에 또 묘미가 있지 또. 아, 방탄 공연에 이제 쇼적인 이제 재미도 있지만 이렇게 다 같이 뛰어놀 수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뛰어놀 수 있는 공연에 또 재미도 있지. 아니 뒤로 갈수록 더 재밌더라고. 내가 안 쉬어서 그래. 그치. 아 형 너무 안 쉬어서 솔직히 나도 하면서 형 뭐 진짜 튼튼하다. 아 이거 좀 쉬어야 될 타이밍인데 왜 안 쉬지? 이런 거 있지. 섀도우부터 쭉 달리는 거. 아 섀도우 딱 그때 흰색 옷 입고 딱 등장하잖아요. 아 그때 좀 멋있었어. 나 약간 좀 찐으로 약간 함성 나왔어 그때. 그치. 멋있더라. 주민도 이제 뭐 앨범 이제 한두 개 더 내고 이제 솔로 투어 해야지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직 이제 그 아직 이제 큐시트가 될 정도의 곡량은 안 되잖아요. 네. 나 이거 7년을 빌드업한 공연이라서. 확실히 다르더라. 형 이거 다 기획하고 연출하고 이런 것도 다 형이 참여했잖아요. 다 붙어서 이제 했지. 멋있더라. 네. 좀 신박하더라.